반갑습니다. 캠핑장 작달 세대비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그 아이들에게 캠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행사를 2011년부터 하고 있고 올해 9회째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 2년 쉬었고요. 그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리 와서 이쪽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텐트 두 동을 치고 내일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15분 정도 됐고요. 빨리 설치를 하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게 마무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행사라서 매년 사용하는 텐트를 조금 바꿔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올해에는 타프와 돔텐트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했다가 추워지는 날씨에 시설의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작년과 같이 오켓몰에서 제작 판매하는 드랑고 R2를 아이들 놀 공간으로 넓은 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아이들이 텐트 안에 있을 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발포매트를 텐트 밑면에 맞춰 설치하고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서 팬히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식사를 하거나 텐트 안에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리빙쉘 텐트로 코베아 문니버 3를 설치를 했습니다. 캠핑을 오래 했던 경험이 있어서 텐트 두 동 치는 것은 크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텐트를 설치하고 있는 동안 시설 내에 있던 아이들의 환호성 때문에 좀 더 기분 좋게 텐트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텐트 내에서 생활을 기대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기분 좋았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드랑고 R2 그리고 거실용으로는 문리버 3를 설치를 다 했고요. 2023년 캠핑짱작의 마지막 행사 나눔 캠핑 그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전체적인 준비는 다 해놨고요. 저는 오늘 퇴근하고 내일 정상적으로 매장 영업을 진행을 했다가 그 사이에 저희 매장 멤버들이 와서 그 행사를 진행할 거고 저는 저녁에 합류해서 고생한 우리 멤버들하고 이 시설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같이 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야 비로소 1년이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내일 행사에 뵙겠습니다. 아이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행사 내용을 전부 올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장태산 휴양임을 산책하는 그런 일정도 있고 평상시 접해보지 못했던 캠핑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게 주 행사 내용입니다. 저는 매장 영업을 토요일에는 진행을 해야 돼서 이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참석자 인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올라오는 현지 상황을 계속 보고 있자니 마음은 바빠집니다. 아이들에게 캠핑 음식을 제공을 하고 그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 저도 합류해서 참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일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테라리움 만들기까지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시설 선생님들과 저희 캠핑짱작 멤버들과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9회째 이어지고 있는 캠핑용품 전문점 캠핑짱작의 나눔 캠핑 올해도 무사하게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총 9회에 이르는 이 모든 행사에 1회부터 지난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주신 방문모드 4분 그리고 이류아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같이 행사를 진행해준 우리 캠핑짱작 멤버분들의 참여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다녀오면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고 훈훈해지는 그리고 거주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함 순진함 그 모습에서 좀 더 많은 걸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시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계신 천사 같은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일반인들이라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노고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근무하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한마음.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 영상에 나가는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후원을 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나눔 캠핑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사실 가서 오히려 받아오는 게 큰 이번 행사,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제가 몸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 한켠 따뜻함이 우러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핑짱작의 유일한 봉사 캠핑, 그 내용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